세계적인 시력교정 레이저 회사인 스위스의 지머에서 주최하는 큰 세미나가 푸켓에서 열려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차 참석하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인 Z8 레이저는 최신 스마일 수술인 클리어 스마일을 사용하는 레이저이기도 하고 백내장 수술 등 여러 안과 수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오늘 세미나가 열려서 전 세계에서 많은 연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고 수술의 발전에 이제 기여한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초대를 해줘서 제가 오게 됐고 저의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많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주제는 Pitfall and Pearls of the Clear Surgery라고 해서 클리어 라식이 아주 베스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술을 얼만큼 할 것인가 하는 노모그램부터 수술할 때 단계별로 사용되는 많은 기술들 최근에 이제 그런 결과를 통해서 클리어 라식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많은 전 방법들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 강의를 준비했고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흥미롭게 관심 갖고 강의를 듣고 많이 웃기도 했고 질문도 많고 디스커션도 많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감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클리어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각막 손상이 적고 두께 측면에서 각막이 얇아지는 정도가 더 적거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술을 설계하고 진행했을 때 건조증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싱가포르 내셔널 아이 인스티튜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의 유명한 의사분들이세요. 글로벌 환자들이 싱가포르로 가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클리어 라식이 기존 스마일에 비해서 왜 어떤 부분이 월등히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디테일하게 많이 하셨었고 합병증이 더 적은, 더 안전한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우리 시력교정 수술의 목표는 최고의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1.0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잘 보더라도 좀 더 우수한 시력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향후에 이제 클리어 라식을 했을 때 기존의 뭐 스마일이라든지 스마일 프로 또 어떤 스마트 라식 또 기존의 또 라섹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얼만큼 더 우수한지 좀 증명해내고 또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저희 그 채널과 저희 병원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과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료진과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